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멸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다시멸치를 내장과 머리를 제거해서 옛날식으로 고추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무쳐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시멸치를 사면 이렇게 말려서 박스에 담아놓고 이거 완전히 건조돼서 바삭바삭 하거든요.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럼 이제 먼지 안 들어가게 해서 실온에서 보관해놓고 꺼냈습니다. 바삭 건조됐기 때문에 몇 달은 끄떡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제가 너무 말려서 부서지니까 내장 제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되기는 되는데 자꾸 부서져요. 그래서 새로 사왔습니다. 새로 사는데 이거는 촉촉해서 이렇게 뜯으면 잘 뜯어져요. 내장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게 멸치 똥이라고 하시던데 멸치 똥이 이렇게 크면은 몸뚱아리 요만한데 똥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내장 말린 겁니다. 물론 안에 이제 똥도 있겠죠. 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머리는 다시 말려서 멸치 육수 내는데 쓸 겁니다. 내장이 제거되면 여기다가 이제 한 대접을 만들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전자레인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고요. 이 정도 양이면 제 생각에는 저는 전자레인지마다 약간의 성능의 차이 있지만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돌리면 비린맛이 가면서 싹 건조가 되거든요. 전자레인지가 없으시거나 하시면 후라이팬에다가 볶으시면 돼요. 후라이팬에서 볶아서 비린맛을 날려주시든지요.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돌려서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서 이거를 고소한 멸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비린맛 제거하고 고소하게 무쳐서 먹겠습니다. 멸치를 전자레인지에서 저는 2분 30초 돌렸거든요. 2분 30초에서 3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돌리면 4분, 5분 이렇게 돌리면 멸치도 전자레인지에서 타거든요. 타지 않을 정도로만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만 돌려주십시오. 저는 2분 30초 돌렸습니다. 양념을 해볼게요. 고추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습니다. 고추장만 넣으면 이게 멸치가 지금 짜거든요. 전 수분을 또 더 날려놨기 때문에 더 짜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만 하면 짜니까 고춧가루를 좀 넣고요. 진간장은 약간의 진간장의 그 감칠맛 때문에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이 고소한 맛도 내지만 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윤기까지도 더해줘야 되거든요. 올리고당을 물엿도 괜찮고 꿀도 괜찮고 있으신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 생강청 있으시면 약간 여기 쓰셔도 되고요. 올리고당은 두 스푼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넣고 무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바삭바삭한데 무쳐 놓으면 다시 이제 멸치가 녹록해져요. 지금은 드시면 바삭바삭한 과자 같아요. 근데 통에 담아 놓으시면 녹록하게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통깨 조금 넣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왕멸치 무침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 반 정도 넣고요. 멸치를 넣고 볶으시면 되는데요. 마늘을 쓰시고 싶으시면 지금 쓰시면 됩니다. 반 스푼 정도. 제가 멸치 무칠 때는 마늘 안 썼거든요. 마늘이 기름에 볶여지기 때문에 마늘 향이 감소되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낮춰서요. 멸치가 조금 고소하게 냄새가 고소한 냄새 올라오거든요. 골고루 볶아줘야 돼요. 기름이 멸치 사이사이를 보글보글 하면서 지금 막 거품일 정도로 약간 가지기 될 정도로 이렇게 볶아서 아까 제가 고추장 무친 것처럼 이렇게 무치면 됩니다.